새천년민주당이 평민당으로부터 뭐 새정치국민회 이렇게 쭉 이어져서 정권교체까지 했던 DJ 세력이 최초로 집권 이후에 폭넓게 한국 사회의 주류를 끌어안으려고 새롭게 스펙트럼을 넓혀서 만들어 봤던 정당입니다. 그 정당의 스펙트럼을 제가 기획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름대로 제게는 경험이 됐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전혀 민주당에는 없었던 세력으로서 애경그룹의 그 전에 회장을 했었던 장영신 회장님, 여성 회장이죠. 심지어 마라도나 황영조까지. 그리고 각계각층에 정말 에이스들을 쫙 모셔서 이제 과거의 어떤 전통 야당과는 다른 색깔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한 최초의 시도 아니었나. 그렇게 기획을 해서 설계를 하고 영입을 해서 그에 맞는 분들을 모셨던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통합민주당이었다가 새정치국민회의를 어쩔 수 없이 창당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그때 장명을 할때 민주당이라는 당명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래서 당명을 만들어 와라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저희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 당으로 천년 가자 해가지고 앞에 새천년 붙이고 뒤에 민주당에서 새천년민주당이라는 걸 가져갔어요. 대통령께서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다시 이렇게 회복한 것에 대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예. 민주당이라는 당명은 100만 불을 넘어서 1000만 불짜리 그런 이름 아닙니까? 한국에서 유일하게 사시는 역사를 가진 정당의 이름 아닙니까? 유일하게 정당다운 역사를 가진 유일한 정당. 그 민주당을 다시 만들어서 첫 정권 교체라고 집권당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그 김대중 대통령님의 기쁨, 그걸 굉장히 기뻐하셨던 모습이 지금 다시 생각이 나네요. 총재면서 대통령인 마지막이셨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지원, 대통령인 총재 비서실장은 저, 이렇게 해서 총재 비서실장을 하면서 청와대를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소위 정풍파동이 있을 때 이제 대통령께서 결국 총재직에서 물러나셨고, 저는 사실은 그 이후에 아들이다 이렇게까지도 표현되고 동교동의 막내다 이런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동교동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원래 무슨 개파 활동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공천을 받을 때도 무슨 이렇게 동교동 뭐 이렇게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학생회장이어서 출신이어서 처음에 됐던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 권노갑 고문님 같은 분 정말 이렇게 저희가 존경하고 잘 모시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의미의 동교동 활동을 한 거는 아니죠. 어쨌든 이제 대통령님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총재직을 물러나시고 당이 어려워지고 정권 창출은 재창출은 그래도 됐고, 정권 재창출이 된 이후에 결국은 대통령 은퇴하신 이후에 새천년민주당이 이제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분당이 되는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아주 힘들어 하셨고, 그리고 그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다시 이제 통합이 될 때까지의 몇 년인가요? 한 2002년부터 2007년, 그러니까 통합되고 전당대회가 제대로 된게 2008년이니까, 제가 2008년에 정세균 대표가 대표될 때 최고위원을 했으면서 복귀를 했으니까, 분열의 한 5, 6년. 그거는 우리 민주당과 야당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픈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야당이 분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깊이 배운, 그 이후에도 무슨 뭐 안철수의 새정치연합도 있었고 이런 등등이 있었지만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국민의당 이것도 만들어졌다 없어졌지만 잠깐이고, 열린우리당 시기로 해서 분열이 몇년간게 상처가 너무 컸고, 특히나 민주당이 어떤 이유로도 분열하면 상처도 크고, 분열하고 나면 정치 전체의 수준이 동반 하락하는구나 하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낀, 그래서 절대 분열은 안 된다, 분당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뼈저리게 배운 시간이었죠. IMF는, 그러니까 우선 총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죠. 대한민국은 김대중 대통령께 많은 빚을 지고 있죠. DJ가 아니면 IMF 못했죠. 국제사회가 실제로 DJ의
브랜드를 보고 인정해 준게 많거든요. 당선자 시절에 사실은 DJ가 IMF 보고 시작했고, 당시 IMF 상황이어서 YS가 대통령인데 그냥 손을 놓고 DJ에게 맡기다시피 했거든요. 그때 IMF를 승인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이렇게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정리하고 하는 그 정리하는 작업을 제가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국제적인 경륜이라든가 통찰력으로 IMF를 극복하는데 IMF를 극복하고 기업 금융 구조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DJ가 참 놀라운 것이 본인의 필생의 수건이 남북관계인데 남북관계를 IMF 극복 과정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IMF 극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IMF 극복하고 힘을 축적하고 그다음에 남북관계로 갔죠. 그 남북관계로 가서 어쨌든 첫 정상회담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지금 막두 개의 국가가 있네 마네 정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전쟁은 그동안까지는 안날수 있을 것 같다 정도 한그 바탕이 DJ 때 만들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이 남북관계가 있죠. 그리고 지금 한국의 위상이 이 정도 되는데 결정적인 것은 IT하고 한류 아닙니까?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DJ가 어디서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세상이 바뀌면 이게 무슨 라디오 같은 뭐가 이런 거에서 뭐가 다 돼가지고 인터넷을 설명하고 이 양반이 감옥에 있으면서 알빈 토플러나 이런 걸 공부하면서 그거를 저희 정보화 시대라는 우리도 못 들어본 정보화 문명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IT로 간 거죠. 그 자락을 깐 거잖아요. IT 고속도로. 박정희는 경부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은 IT 고속도로를 깔고 그게 전통이 이어져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에너지 고속도로 여기까지 가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우리는 IT하고 한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말아먹었는데도 그나마 우리가 버티는 게 그거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윤석열 정권이 입만 열면은 그 오부찌 김대중 선언 얘기하면서 자기네도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부찌 선언은 일제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 위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거를 받아내면서 한일 관계를 만들어내고 일본의 시민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기 때문에 DJ가 일본의 양심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그때만 해도 우리 진보 진영 내부에서 상당히 우려가 있던 한일 문화 개방을 과감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한일 문제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면서 누구보다도 한일 문제에 있어서 열려 있었어요. 탁월한 거죠. IMF, 남북관계, IT, 한류 이런 것들을 다 기반을 쌓았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게 아까 제가 IMF하고 비로소 남북관계 재개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비로소 사회개혁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어떤 뭐 기초생활 보장부터 시작한 의약분업 등등의 이런 4대 보장. 그것을 그때 해서 우리 복지국가의 기틀을 그때 쌓은 거거든요. 생산적 복지. 그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많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일정하게 산업화의 기틀을 닦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현대적인 국가로서의 어떤 경제적인 기초, 복지적인 기초, 평화의 기초, 문화의 기초 이건 DJ가 다 만든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뭘 해보려고 정책을 이렇게 스터디하면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랐는데 족족 DJ가 손을 대놨더라. DJ가 교과서의 모든 페이지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위에서 노 대통령이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가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원래 해방 이후에 한민당의 일종의 보면 약간 우리 사회에서의 보수 양반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정당으로부터 DJ에 의해서 비로소 중산층 서민의 민주주의 정당으로 진화하고 변해서 큰 틀을 잡았고 대한민국 사회도 독재로부터 벗어나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새로운 틀을 잡은 거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책을 우연히 이렇게 가설을 보다가 한 페이지 우연히 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니까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었다. DJ가 이렇게 DJ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요새 시간이 지날수록 DJ의 경륜이 정말 필요한 때구나, 지금이. 반성하게 됩니다. 지금 이 정권의 본질이
결국은 친일을 뛰어넘는 정권이고, 그러면서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까지를 다 설득해야 되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고, 새로운 경제적인 신냉전이라는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사실 국내적인 정치 공학만으로 못 푸는 때거든요. 지금이야말로 DJ 같은 거인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거인의 시야가. 그러니까 DJ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볼때 후배 정치인들은 편했습니다. DJ가 판단해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가면 됐어요. 근데 DJ라는 정치인이 없는 시기에 와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버텼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DJ 같은 거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경륜이 없으면 풀어갈 수 없는 상황이 다시 온 겁니다. 그냥 국내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판을 바라보는 리더십이 아니면 안 된다. 리더십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렇게 봅니다. 아주 심플하게. 한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지도자라는 건뭐 하는 사람이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의 지도자와 머리싸움 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합니다. 그걸 해서 술싸움을 이기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여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DJ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우리가 시야와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반성하고, 그래서 제가 요새 얼마 전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책을 읽고. 그 바쁜데 동교동 서재에서 밤마다 10시부터 12시까지 독서를 했던 DJ가 왜 그랬던가 하는 거를 뼈저리게 요새 사실은 반성을 하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아,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 또 지도자들, 또 후배들이 진짜 절박하게 지금은 공부해야 한다. DJ라는 정치인은 공부하는 지도자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길게 말씀을 나눈 것이 두 번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DJ가 정계복귀를 하실 때, 그때 동교동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계복귀 찬성입니다. 저는 대통령도 무조건 되시든 안 되시든지 지지할 겁니다. 근데 기왕이면 민주당으로 복귀하시지 왜 신당을 창당해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할때 정말 제가 간절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몇 시간 대화를 했고 그 이후에 쭉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했지만은 그리고 나서 가장 길게 대화한 게 은퇴하시고 나서 동교동 둘이서 1대1로 한 서너 시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2002년 대선 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위로도 하시고, 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제가 새만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새만금이 과거에는 100% 농지로 전용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제가 대통령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앞으로 미래 산업의 보고로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100% 농지가 아닌 방법으로 이것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그때 강하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그때 은퇴하시고 나서 저희를 부르시기를 저한테 김동지 이렇게 부르셨을 때 저한테 김동지는 올해 몇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2002년 이후에 서울시장에 떨어지고 야인이 돼서 18년간 야인 생활을 하던 초기에 미국에 가서 미국 변호사 공부를 하던 중간에 와서 잠깐 뵀던 때여서 2006년도였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3, 44 때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40, 40 몇입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김동진은 앞으로 80까지 정치를 해야 되니까 퇴수를 잘하시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첫째는 끔찍했고, 아니, 이분이 본인은 대통령까지 하시고, 이미 그때 팔순이 넘으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내가 정계에 복귀할지 아닐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아, 무슨 80까지 정치를 하라고 하시나. 이게 너무 황당했고, 하나는. 두 번째는 퇴수를 하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뭐 바둑 용어인가? 이러고 나와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저도 처음 알았는데, 물러날 퇴 다꿀 수 해서 그게 천주교에서는 피정 같은 단어로 쓰는
물러나 조용히 자신을 닦는다는 뜻이었어요. 일종의 내공을 닦는다는 뜻이었어요. 그게 저에게 정치를 쉬고 야인 생활이던 저에게 지표가 됐습니다. 그 단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다시 미국에 돌아서 공부하면서 퇴소일기라는 걸 썼습니다. 퇴소일기를 써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글을 남겨서 나중에 퇴소일기라는 책이 그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중국에서 공부하고 이랬는데요. 미국과 중국에서 세상을 보면서 썼던 글들이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제가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2년 전에 예결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썼던 글들도 있고 그런 것이 이제 퇴소일기인데 퇴소의 시간을 저것은 2002년 서울시장 떨어지면서부터 2020년 다시 국회에 복귀하기까지 18년. 18년 만에 제가 정계 복귀를 한 건데요. 지난 3선이 됐을 때. 18년의 퇴소의 시간을 가진 거죠. 그 퇴소의 시간이 그렇게 길어질지도 몰랐지만은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제게 퇴소라는 화두를 주시지 않았으면은 그 시간 제가 이렇게 쉬지 않고 공부하고 퇴소하기가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